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아, 잠시만요. 저는요, 우마리아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를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이제 네. 메가캐스트는요, 네. 제가 과학 공부에 대한 학습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또 네. MBTI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이죠. 완전 K전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한 2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이걸 컨셉으로 네. 자,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플러스 MBTI에 따른 네. 고등학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네. 뭐 효과적으로 좀 잘 보내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대인 관계 그 중에서도 남친 여친. 아, 뭐 네, 이런 것들도 이야기 주면 우리 학생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네. 학습법도 하면서 네. 뭐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한번 해보려고 네, 이번 캐스트를 네. 기획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가 될 거라 저는 진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슬슬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제 MBTI가 요즘은 아니고 유행이 좀 되긴 했는데 이 MBTI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네네. 저는요 확실히 이과거든요. 근데 솔직히 솔까 MBTI를 맹신합니다. 네, 그래서 조교들을 뽑을 때도 MBTI를 딱 보고 뽑는데 보고 뽑긴 한데 사실 솔직히 나랑 똑같은 MBTI의 성향은 거의 없었긴 한데 맞진 않을 거예요. 네, 거의 네. 좀 어려웠어요. 아무튼 네네. 그래서 MBTI를 보고 아, 이 조교가 이러한 성격이니까 이렇게 맞춰야겠다. 이렇게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MBTI의 과학적인 근거 어떠신가요? 일단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걸 뺄게요. 아, 그런가요? 과학생인데. 네. 네. 일단은 MBTI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제가 이제 만의 대상을 따지면 한 10만 명 이상 거의 10만 명. 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TI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000명 정도 생각하면 거의 제가 한 13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상담을 하는데 거의 만 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만 명? 와, 네. 빅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웬만해서 딱 보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점쟁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점쟁이는 아닌데 네. 이게 아무리 직관력이 좀 아무리 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MBTI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세부터가 삐딱하게 수업 듣는 애들이 많아요.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네. 왜 그러지? 일단 막 뭐 이러고 들을 것 같은데. 맹신하시니까. MBTI는 선생님 네. 과학입니다. 근데 신뢰도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걸 하지? 신뢰도 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딱 첫 번째 전 질문 기법을 써서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물어봐요. 너는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어디서 그 MBTI 검사 했냐라고 물어봐요. 아. 그러면 공식 기관에서 했던 그 검사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네. 뭐 내 땡땡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네. 다 땡땡이라는 곳에서 무료 네. MBTI 검사에 있거든요. 저도 네이버로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도 없는 검사를 하고 신뢰도를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 그럼 네. 나는 뭐지? 난 네이버로 해서 맹신하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BTI 검사를 실제 믿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네. 만약에 할 때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것도 신뢰도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MBTI 검사를요. 인간이란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감정이. 네. 그럼 일관성이 없는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검사하기 때문에 매번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저도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거의 다 90%거든요. 네 개가 90%라서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는데 저랑 저희 남편이
MBTI가 완전 같았어요. 근데 저랑 살면서 기가 빨려가지고 MBTI가 두 개나 막 바뀌더라고요. 아마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 예측으로는 남편분께서 아마 좀 내향으로 좀 바뀌었지 않을까. 네. 그죠? 네, 거의 내향으로 바뀌고 네. 네. 원래 F도 없었는데 F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맨날 이렇게 했더니 맞춰주다 보니까 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좋은 네. 남편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 고마워. 그러면 이제 네. 맹신은 네. 맹신은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MBTI를 이렇게 좀 보면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네. 뭐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 한번 네.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완전 싶네요. 완전 좋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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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MBTI에 대한 신뢰성 이렇게 한번 따져봤고요. 자, 두 번째 쌤. 저희 MBTI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마리아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게 한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그 처음에 인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건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같은 회사.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마리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볼 때부터 일단 누구나 아실 거예요. 절대 내향은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무조건 외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식 구조에 따라서 N이냐 S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솔직히 두 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네, 이건 잘 몰라요. 원래 90%가 안 되는 네. 거가 네. N, S가 제가 90%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그러니까. 90%가 넘는데 이야. 보통 N하고 S 네. 스타일은 뭐 학습 구조 형태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걸 유심히 봐야지 만약에 그건 아니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N에 가깝죠. N이 잡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마리아 선생님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A를 얘기했다가 B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C 얘기했다가 갑자기 A 왔다가 이게 저로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되게 귀 기울여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이걸 내가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격 이 형이 성격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 갑자기 E하고 N이 붙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걸 대답해야지 했는데 이미 다른 주제로 가요. 그래서 대답할 기회가 없어요. 네, 수업은 제가 5분 단위로 그 대본을 좀 짜서 네. 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수업은 일관성 있게 합니다. 알겠죠? 네. 네. 세 번째는 무조건 F죠. 네. 네. F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건 F가 붙은 사람과 그 다음 T가 붙은 사람이 이게 좀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만의 스타일로 살짝 관상이 보여요. 이렇게 좀 고친 관상도 있나요? 아, 고치셨나요? 제가 원래 눈만 좀 찝었는데 메가로 오게 되면서 옆모습을 보는데 제가 나름 코부심이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코가 이렇게 화살코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좀 찝었죠. 뭐. 아, 처음 알았네요. 아, 뼈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네. 이제 약간 이제 리터치된 이런 관상 그래도 있나요? 아, 그거죠. 아무리 이제 바꾸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되게 어두운 어떤 그 관상을 가진 사람이 네. 아무리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어두웠던 모습이 갑자기 밝아지진 않아요. 그런 관상이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얼굴 근육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이 참 많잖아요. 네. 내가 어떠한 감정을 자주 느끼냐에 따라서 그 미세한 근육이 그 상태로 계속 바뀌어요. 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아, 네. 불호!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F 일단 화나시고 네. 되게 밝으시고 활달하시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무조건 제가 정확하게 보는 건 E하고 F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은 P하고 J인데 J가 일단은 제가 아직 그 완벽히 얘기만 했을 뿐이지 네. 선생님의 학습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 이런 스타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그래서 E, N, F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일할 때랑 놀 때랑 아니지 쉴 때 놀 때도 되게 계획성 있게 노는데 쉴 때는 무계획으로 그냥 쉬고 사실 조교들이랑 일을 하면 조교들은 제가 더블 J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해서 이 시간대에 이건 다 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이건 해주면 좋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이걸 하고 여기까지도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재택으로 해서 보내주고 싶으면 재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거의 분 단위로 다 짜죠.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좀 피 같아요.
왜요? 일단은 그 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내가 지금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네. 무방비한 상태에 실제 자기 본연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아 그러면 저는 학습화된 제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학습화된 제이가 있는데 피라는 형태에서 제이로 가는 형태는요. 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살짝 그게 있어요. 불안감, 두려움,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책임감. 스스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존이잖아요. 네. 생존이기 때문에 제이 전략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건 나는 when I was born 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아 근데 그건 왜냐면 저 역시도 보면 자 제가 이제 본성 자체는 이건데 네. 저 역시도 지금 심리 선생의 모습은요 ENTJ 모습이거든요. 아 네. ENTJ. ENTJ. 네. 아. 그건 또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낯선 사람한테는 ENTJ 모습이 나타나고 만약에 되게 친한 사람한테는 ENFJ 모습이 나타나고. 아, 네. 여기에서 네. 저랑 똑같은 그러니까요. MBTI가 나왔네요. 네. 아, 저는 그거는 공감할 수 없어요. 아, 뭐요? PJ. 네.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네. 그게 ENFJ죠. 아. 근데 ENTJ는 좀 낯을 가리면서 내가 잘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많이 커요. 아, 이게 하나 한 끗 차이가 네. 이렇게 나타나네요. 네. 저 참고로 이제 똑같은 MBTI 나왔으면 네, 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MFJ입니다. MFJ.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맞춰볼게요. 일을 할 때는 ENTJ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일을 할 때는 제가 적어놨어.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ENFP. 맞아요. 와! 저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놀 때랑 네, 공부할 때랑 나누어서 자기 MBTI를 만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앞에 살짝 그거 다 얘기했지 않나요?